확인해 보시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사라는 전화 특히 요즘 많이 온다고 합니다. 네. 땅사란 땅 저거는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런 전화를 받는 거에서 하지 마시라고. 마지막에 내가 막 뭐라고 그러고 끝냈거든요. 근데 그분도 어느 정도 너무 도가 지나쳤던 분이라. 그래요, 그래요. 저도 받아봤는데요. 아, 표 교수님도 받았어요? 아, 예. 야, 저는 하도. 참 어리숙한 범위. 예. 가게 현장에서 그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좋은 땅이시면 대기 사시죠. 그랬더니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욕을 막. 땅도 그렇지만 소개팅 할 때도 사진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만장해요. 예, 어서 오세요. 보통 부동산도 그렇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 1억 현금을 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아, 여기 잘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예, 위험성이 큰 분들이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인데 게임하는 걸 제가 한번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어떤 게임일까요, 그러면? 그야말로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자 여기서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먼저 박준규 씨와 김기열 씨. 자 나와보세요. 자 두 분. 양쪽으로 지금 카드 두 패가 나눠져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가위바위보를 순서를 정하고요. 검정색의 카드가 나오면 더 할 거고요. 빨간색의 카드가 나오면 빼기를 할 거예요. 더 많은 숫자를 획득하신 분이 이기게 됩니다. 가위바위보. 김기현 씨부터 시작할게요. 밑에 것도 빼도 되고요. 네. 뺐어, 뺐어. 마이너스 9.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입니다. 자, 10입니다. 10. 오. 그럼 1이야. 1이야. 1. 맞아요. 네. 저기, 중요. 기어 사람. 플러스 6. 마이너스 7. 어, 나 왜 이렇게 잘 뽑아? 지금, 그러면은. 10. 마이너스 6에서. 아이고, 오래 걸리네. 뭐? 뭘 해도 안 된다. 야, 이건 뭐, 3. 오. 오! 자, 11에서 1. 11 뺐을 때 1이 되셨어요. 자, 이분이 그럼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지금 뭐예요? 지금 현재 뭐예요? 아! 어! 플러스 5죠? 플러스 5가 됐습니다. 플러스 5. 플러스 5를 이길 1? 수 있으면 돼요. 아, 이걸 뽑아야겠네요. 11에도. 4 이상 뽑으면 되는데요. 나온 무조건. 이거 말고요. 빨간 거. 뭔가요? 옆 패를 때리죠. 머리를 이렇게 세우셔. 머리가. 원하시는 부위를 때리세요. 이렇게. 각자 양 옆에 서 계시고요. 자 다음은요 이준 씨와 예원 씨 나와주세요. 영원아 이겨야 된다. 네, 그럼요. 너 맞으면 안 돼. 진짜 세게 뽑는다, 맞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시작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5에요. 플러스 5. 플러스 4. 머리 쓰고 나왔어. 오, 진짜. 3, 8이에요. 8. 뭐예요? 오, 6이에요. 두 분 다. 3장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싸! 아, 5가 됐어요. 5가 됐어요. 5, 5 대 4. 6. 6이야, 6. 아! 아! 예! 1이 됐다, 1. 어, 자, 마지막. 마지막 카드입니다. 6. 아이고! 오, 아싸! 잡았다. 아이고! 아싸! 잡았다. 아! 지금 현재 몇 시죠? 지금 이준 씨 1이에요. 1. 지금 몇 시라고요? 2. 2. 캐치볼! 아! 아! 예! 아, 아파 은근히. 야, 상상따위 재미없다. 하나! 똥멍 어금니, 둘! 어금니가 깨무세요. 어금니가 깨무세요. 하나, 둘, 셋! 탈때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네, 매너 있으신. 두 분은 어떻게 이번엔 쓸까요? 두 분은 자리를 바꿔서. 아, 두 분 자리를 바꾸시랍니다.